매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약 42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탑 19! 어떤 나라가 제일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9위 벨기에 195,665명. 18위 호주 225,002명. 17위 베네수엘라 244,552명. 16위 아르헨티나 272,420명. 15위 그리스 287,918명. 14위 이집트 376,348명. 13위 대만 387,815명. 12위 스페인 473,074명. 11위 프랑스 517,731명. 10위 독일 73,437명. 9위 터키 789,564명. 8위 인도 878,180명. 7위 러시아 896,629명. 6위 멕시코 923,243명. 5위 이탈리아 957,814명. 4위 일본 113,7976명. 3위 한국 115,6234명. 2위 브라질 252,4115명. 1위 미국 421,7862명. 성형의 종류에는 눈, 코, 턱 이외에 가슴, 지방흡입, 리프트 수술, 안면 윤곽 시술 등 다양한 시술과 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별 총 인구 대비 성형수술 환자 비율은 한국이 1위, 이탈리아가 2위, 미국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해서 뭐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뷰티나 이런 성형계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뭔가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또 인도도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은 눈도 되게 크고 코도 높고 할 데가 없어 보이는데. 맞아. 이번 시간은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